오늘 어디죠? 지역 아 어디나 지상권 그러면 천재 81피부터인가요? 아니면 법적 이상권부터인가요? 일괄경매? 그럼 여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 있죠? 그 강의 노트를 완전히 요약해 놓은 게 이거예요. 모두에서 페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나? 그 강의 노트 전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특별법 부분은 조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특별법은 특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작년에 그래서 빠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민총하고 물권하고 채권인데 민총 같은 경우는 뭐한 20장 되니까 보는 것은 금방 볼 거예요. 보는 것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좀한장 안에 비진이고 통계 표시 한장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약간 좀 압축돼 가지고 보는데 좀 그런데 작년 학생들 말로는 보는 것은 편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다시 보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뭐 민법이라는 것은 뭐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뭐 채권 같은 경우는 몇장안 되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는 14페이지 안에 채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별로 크게 지장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뭐 채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뭐몇 번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제 생각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나중에 이것은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배포학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안 될지 몰라도 아마 뭐 내일이나 언제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기 해도 되는데 일단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니까 아마 그게 카페에 올라가 있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에다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강의를 한두 번만 들었으면 이것을 강의를 듣고 큰걸 들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웬만한 것은요. 요약해서 다 들어있으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보는데 무슨 말인지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천재를 보세요. 천재. 천재 페이지요. 페이지 84. 그래서 뭐냐면 일괄 경매 청권이요. 그래서 일괄 경매 청권 이렇게. 천재 84요. 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요. 저 지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2번이요. 갑소유 나대지의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저는 보면요.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 이상권이 아니고 뭐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요. 법정 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일괄 경매 청구권 이렇게. 자, 383도 똑같죠?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그리고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이런 경우도 뭐다? 일괄 경매 청구.
384는요, 갑소유 토지 외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를 경납받고 경납대금을 월했다 완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축조했다. 그래서 382번부터 384번까지가 다 똑같은 말이죠. 나대지란 말이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를 할 수 있다?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384는 첫 번째 끝에 보면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를 경납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을이 토지를 경납받고 이 말은 뭐만 지금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만 경매했다 이 말이잖아요. 감은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의 자체가 토지만 경매 이 말이죠. 일괄해서 경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은 뭐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죠. 자, 385.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되려면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면 우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86번은요.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신축했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경우도 뭐다? 일괄경매 청구. 그래서 382번부터 386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7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당권 설정자가 일단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그 다음에 줄고요 제3자에게 양도. 제3자에게 양도의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 말은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88.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 이 말은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아닌데 그 다음에 건물이 축조되고 토지의 경매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됐다 이 말은 그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다 그러면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면 토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다? 그럼 맨 끝에 여러분요 뭐만 하면 되냐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일괄경매 청구는 어차피 지금 일괄경매가 아니고 뭐만 지금 됐죠? 지금 토지만 경매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일괄경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맨 끝에 여러분요 388번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를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뭐만 경매됐다? 토지만 경매된 상태잖아요. 토지만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아니고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89는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 그러면 일단 법정지상권 아니죠? 그런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 거기 줄 것이면 동일이다, 동일이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뭐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래야 돼? 동일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390은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건축 딱 거기요.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건축했단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그러면 일괄 경매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면 다시 법정 뭐죠?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자, 391은요. 일괄 경매는 청구할 것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만 경매 신청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옆줄 긋고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죠. 건물은 철거 대상 이렇게. 그 다음에 392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되더라도 그 건물의 매수 대금부터 건물의 매수 대금 줄 것이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건물의 매수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돼요. 왜냐? 저당권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토지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3693. 갑의 토지의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주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미 뭐죠? 갑이 누가 있다? 갑이 취득했죠. 지금 보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죠. 거기 줄고요. 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일괄 경매가 안 되죠. 딱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또 건물의 소유권 또 갑이 취득했죠. 갑이 취득했으면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다시 법정 뭐죠?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다. 문제는 뭐다?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쪽 끝에 와봐. 매각 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왜냐? 매각 대금 전부란 말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전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만 돈을 받는다? 토지에서만 받는다 이런 말이죠. 39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했죠. 저당권의 우선 변제자의 효력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395는 시험에 잘 나오죠.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거기 줄거야 되겠죠. 원래 이러면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건물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돼야 되죠? 법정 지상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다음에 줄고요 건물이 철거되고 바로 옆에 새로이 신축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됐죠. 이러면 이런 경우는요 일괄 경매다 법정 지상권이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뭐죠? 법정 지상권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제3자의 건물이 이렇게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3자의 건물이 새롭게 신축됐죠. 제3자 가운데가 두 번째죠. 가운데 제3자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괄 경매가 되려면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도 안 된다? 법정 지상권도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이제 알겠죠? 뭐 때문에 안 되냐? 그 가운데 제3자의 건물이란 말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 경매는 일단 저당자 볼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매가 되기 전에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가 안 된다겠죠? 법정 지상권도 안 된다.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제3자 소유 건물이란 말이 없이 제3자 소유 건물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뭐가 되죠? 그것은 일괄 경매는 인정될 수 있다. 알겠죠? 뭐가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은 안 되지만 이렇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가 이상해요? 그렇지 안 되죠. 어디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나 법정 지상권을 불성립한다 그랬잖아요. 둘 다 안 된다. 자 그다음에요. 396은요. 갑 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을 취득한 갑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했죠. 이게 여기 이제 이것은 보면 갑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똑같죠. 이런 경우는 뭐다? 신축 건물에 위한 법정 이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줄 없고 일괄 경매의 대상이다. 이게 일괄 경매. 그런데 이 문제하고 지금 395번의 문제하고 차이는 395번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396은 갑이 건물을 신축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일괄 경매는 될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돼? 그것은 법정 지상권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0번은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소유자. 소유에 속한 경우 건물에 뭐를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를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 거기 박스야. 전세권 설정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거기다 써. 전세권자 그러면 큰일 나. 전세권자 그러면 절대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자 397은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항상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거기만. 그러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러면 항상 무슨 말이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나중에 대지 소유권이 바뀌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다? 항상 지상권이라는 누가 된다? 건물 소유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야지. 전세권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398은요.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 건물의 전세권 설정. 을이 토지를 매수했다. 을이 토지를 매수.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뭐죠? 건물의 전세권 있고 을이 토지를 매수했단 말은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누가 전세권 설정자다? 그래서 갑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 뭐죠? 갑은 갑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죠? 갑은 누구라미?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가득이 담보죠. 가득이 담보는 항상 우리가 법정지상권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토지면 토지 또는 건물은 건물에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해. 돈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해서 가등기.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돼.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임목법.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목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아직도 우리의 가등기 담보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모두 몇 가지냐 봐봐. 366조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금 방금 있는 305조 법정지상권. 이세 가지를 나왔고 다른 국가고시에 뭐가 나오냐? 가등기 담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임목법 6조에도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어느 시험에도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399는요. 나왔네 우리 시험에요. 임목의 경매 기타 임목 있죠?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그 임목이 뭐죠? 땅 위에 있는 나무죠?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에 속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줄곧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완전히 창피한데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걸 바로 뭐죠? 임목 소유자. 왜냐면 우리는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언제 나왔지? 죄송해요. 자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지면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자요, 400번은요, 의, 이렇게 되어있죠. 그것은 방금 그대로 쓴 것이고, 401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죠. 만약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 다르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저당권을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의 양도 줄고요. 매각되기 전 제3자의 양도. 우린 여러분 뭐라 했냐면, 봐봐. 법정지상권은요, 언제만 똑같으면 되냐? 여기 한번 보세요.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그럼 여기 을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 그럼 2월 1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돼.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죠. 여기에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갑에서 A로 바뀌든지 건물이 뭐가 되든지 중축이 되든지 건물이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으로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경매 매각이 되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그래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누구에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366조 법정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기 전까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의 변화가 있어서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다 할지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각되기 전이란 말은 이미 경매죠. 매각이란 말은 이미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돼도 법정지상권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죠. 여러분요, 양도된 경우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그다음에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옆줄 긋고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면 36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면 366조 법정 지상권이 성립. 이렇게. 자, 다음에 402. 우리가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 동남의 건축 중. 그래도요, 바로 밑에 저당권 실행되죠? 법정 지상권을 성립한다. 그래서 건축 중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다 성립한다. 403번.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미등기 상태, 미등기 줄 것이고,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 그래도 법정 지상권으로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404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우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다가 건물만 경매가 돼. 그러면 맨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러면 항상 법정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지금 건물을 누가 매수했죠? 을이 매수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된다? 을에게 인정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05번은요, 을 소유 토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 갑이 건물을 경납받죠. 갑이. 그러면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갑.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건물 소유자가. 그러면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단 말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면은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말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니까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 이꼴, 갑이 법정 지상권 취득, 이 말이죠. 406번은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을이 취득했죠.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란 병, 거기 줄고 봐요.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란 병, 그래서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 X. 아직은 지상권 이전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지상권 등기도 넘겨받기로 했는데 아직 등기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407은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딱 거기요. 우리는 미등기고 뭐가 필요 없어? 건물하고 대지를 양수했는데 어디만 등기한다? 대지만 등기. 암기하라고 그랬죠? 대지만 등기. 그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지만 등기,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관습상은요, 408번. 대지와 지상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다가 매매 등 줄고요. 매매 등을 뭐란다? 처분 당시라고 얘기하고, 매매 등을 처분 당시 옆줄 긋고 두 가지를 써. 환지 X, 환매 X. 환지나 환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죠.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없는 한 경우 중요하죠. 왜?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건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소유하는 게 지상권인데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봐. 그럼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상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409번을 보면 두 번째 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죠, 합의?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410번을 보면,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했다. 적법한 원인 줄고, 적법한 원인이라는 것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이죠. 매매나 증여나 교환 같은 것 등으로 달라진다.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딱 거기. 당연히 성립하죠. 그런데 여기서 적법한 원인에는 뭐가 있느냐? 증여나 매매나 공매나 대물변제, 또 거기 줄고 봐. 네게 매매. 뭐죠? 증여, 매매, 공매, 대물 변제 했죠? 굳이 더 쓴다 하면 뭐를 쓰냐? 거기다가 더 위에다 써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요, 불하처분. 불하처분 했어요?
불화처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환.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그러니까 하려면 이렇게 많아. 많은데 이걸 다 암기할 수, 여러분 딱, 다 써놓으니까 암기가 돼야 안 돼. 이걸 만약에요, 간섭성 법정이상 권의 원인은 뭐가 있어? 그러면은,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 되는 거두 개가 더 중요하죠? 뭐하고 환지하고 환매. 여기서 환지 처분 원인이 아니다. 그 다음 411번, 환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410번하고 411번을 딱 묶어가지고 환지, 환매는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411은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 줄 것이고, 우리가 무허가 미등기도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어떤 경우도 건축 중이어도 된다.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413번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제. 해제 동그라미 소급무효. 소급무효죠? 옆줄 긋고. 그러니까 소급무효니까 옆줄 긋고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 X.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간단히 쓰면 되죠? 왜냐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계약이 해제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14.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이렇게. 이런 구분 소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봐봐. 공유하고 구분 소유까지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요, 이거 기억나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인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았다. 법정지상권 돼, 안 돼? 안 되죠.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돼, 안 돼? 안 되죠. 세 번째요. 대지를. 대지가 분할이나 경매를 해서 대지를 단독 소유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네 번째는요.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가장 중요한 거죠? 특정의 자기 소유 부분에 건물을 뭘 했다? 신축했다. 특정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말 있으면 법정지상권 되지만, 다른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는 공유는 아니지만, 말만 공유이지, 실제로는 구분 소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은 네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지분만 처분,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 안 돼. 우리가 뭐냐면, 대지가 경매나 대지가 분할로 인해서 단독 소유가 됐다는 말이 나와.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 돼.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고 나서 달라졌다. 법정지상권이 인정?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어디로 보자면, 414를 보면,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그렇게 돼 있죠?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그러니까 갑당 위에다가 누가? 을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413은요, 을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 그러면 갑은 뭐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그런데 건물만 매수했죠? 그럼 뭐가 된다?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 갑은 건물의 철거를 말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418. 416.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 임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 사용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 이퀄,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정지상권 다르죠? 약정지상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지만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다. 유상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죠? 427.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건물. 이게 우리 시험에서요. 가장 우리 시험만 이렇게 나왔어. 이런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 일단 법정지상권은 뭐가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랬죠? 일단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이거 동일했는데 건물만 매수해. 매수 매매. 건물만 매수해. 그러면 건물 매수하면 을이죠. 을이니까 이거 갑이죠. 그럼 뭐죠? 법정사건은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나중에 달라지면은 건물의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이 인정이 되죠. 지상권이 있는데 을이 대지 소유자와 굳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지상권을 만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 건물의 매수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몇 번이죠? 여기 417번이죠? 건물 소유자 그랬죠? 이런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고? 이 갑을 얘기하냐고, 을을 얘기하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말이 맞느냐? 건물 소유자를 아니고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의 매수인 그러면, 아, 건물을 산 사람이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면 건물의 매수인 그러면 그나마 그걸 봐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인데 건물의 소유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 건물 소유자가 자기 땅에가 자기가 건물 소유자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되냐면 건물을 매수한 자가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수한 자 이게 가장 정확하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자, 418.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되죠? 개축돼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열 줄 놓고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건물? 구 건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지료를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지료는 지급하는데 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협의를 한다. 협의라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근데 만약에 법원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료가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이나 2년 이상 연체를 했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20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해서 얻은 이득은 뭐다? 부당 이득이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지료를 지급한다. 왜냐면 지상권은요,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줄 것이고,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써요. 써. 지상권 취득. 발음 밑에 써. 지상권 취득.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 취득해. 이퀄. 대항력.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대지를 새롭게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421은요.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뭐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법정지상권자 그랬죠? 법정지상권 그럼 뭐죠?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뭐죠? 지상권 취득 당시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대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23. 지상권을 뭐죠?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을 양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법정 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있다. 이퀄 맨 끝에 써. 부종성 X.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요. 설령 건물이 철거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법정 지상권과 지상 건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424.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양도는 뭐죠? 처분이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25는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을 말한다? 처분이죠. 처분. 승계 취득은 매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26.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이렇게 됐죠?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 대위, 대위. 등기 없이는,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 등기가 없죠? 그러면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고협치는 명시상이죠? 그럼 명시상.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봐. 명시상은 뭐죠? 신탁자, 수탁자 중에서 무조건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러니까 명시상은 수탁자가요, 자기가 명의신탁 받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그러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무조건. 무조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신의 엑소 토지를 적법하게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가 엑소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한다. 그러면 이 엑소 토지는 누구 거죠? 갑. 건물을 지어 소유로 누구죠? 을.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유인 경우죠? 묶어. 428부터 430까지. 자, 그럼 뭐요? 내가 여기 봐봐. 여기, 먼저. 먼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 안 된다. 대지가 분할이나 경비를 인해서 단독 소유가 됐다? 법정지상권 인정? 된다. 자, 그럼 봐봐요.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 법정지상권 인정. 그 다음에 429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430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한꺼번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 이 법정지상권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 이 말은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일괄경매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일괄경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말이고 아시겠죠? 그것을 구별을 잘하란 말이죠. 자, 분묘기지권이죠. 전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 분묘기권의 전속기간 30년 그러면 난리 난다고 그랬죠.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전속한다. 등기는 요건이 아니죠. 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줄 것이고 거기다 써 봉분이 요건이다. 4233 분묘기권을 줄고 시효로 취득하죠. 그러면요 써 거기다가 등기 X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플러스 등기 X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무상원칙이다. 무상원칙 이것도 아주 잘 나와. 알겠죠? 자, 4234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원공연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자주 X 자주란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나. 자주 평원공연 그러면 난리가 나. 왜냐? 분묘기지 옆에 바로 동그라미. 분묘기지 그것은 언제나 타주점이야. 언제나 타주니까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그러면 큰일 나. 분묘기지에서는 반드시 무슨 말만 있어야 돼? 뭐죠? 평원공연이란 말만 있어야 돼. 그래서 분묘기지 기지의 소유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어. 기지는 시효취득 안 돼. 뭐가 시효취득 돼? 시효취득은 분묘기지권 이렇게 해야 된다. 분묘기지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